이또 활동을 하시면서 브리더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힘들더라 한 번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안될 때. 아, 그렇죠. 농담입니다. 다음 달 카드 값이 조금 막막해질 때.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 중에 이제 거의 탑 클래스죠. 손주 비원더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크레 키우고 있는 손주비 원대입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저를 소개할 때 브리더라고 안 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냥 수집가라고 해요. 아, 수집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리더라는 타이틀은 좀 굉장히 존엄하다 해야 되나? 이 분야를 특별히 좀 발전시키고 개발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한테 붙여져야 되는 칭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브리더라고 하진 않아요. 너무 너무 겸손하십니다. 저는 레오파드 개코 알 두 개 까면 바로 브리더라고 저는 스스로. 지금 방 안에 크레스티드 개코가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베이비 포함해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질 못해요. 300마리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300마리는 일단 무조건 넘어요. 근데 이거 가치로도 환산하기도 좀 어렵죠, 이 정도면? 그렇죠. 가치라는 게 이제 내가 뭐 지불해서 한 돈의 가치도 있겠지만 그 가치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아는 선주 씨는 직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 네. 지금 뭐 보컬 트레이닝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출강도 했었는데 사실 쪽은 조금 지금 약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보컬 트레이너를 정리하고 계세요. 거기 이쁜 지망생들 많지 않아요? 아, 많죠. 되게 많죠. 여기는 진짜 연예인을 꿈꾸고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만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비추 세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혹시 크레스티드 개코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키우시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크레스티드 개코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따로?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06년도부터 파충류를 키웠어요. 오래되셨네. 네, 06년도에는 사실 파사모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주만지폐. 레오파드 개코 키우고 뭐 하다가 크레를 한번 키우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크레가 굉장히 그 케어시트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되게 밥도 안 먹고 낮엔 하루 종일 자고 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크레는 절대 다시 안 키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절대 안 키운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09년도에 군대를 가서 이제 1, 2년도부터 다시 크레를 시작했는데 크레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처음에는 호그노즈 스네이크를 굉장히 키우고 싶었어요. 구글에 검색하면은 동그랗게 돼 있고 모자 하나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그거 보고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맞아요. 겁나 귀여워요. 네, 호그를 키워야지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호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클 때였어요. 그때는 또 더 비쌌을 거예요. 네. 호그가. 네. 그래서 호그가 그때 막 샵에 가니까 일반 개인 분양하는 것보다 가격이 막 두 배씩 비싸고 하니까 사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되게 돈이 궁금할 때니까. 네. 그래서 아 봄에는 이제 개인 매물 좀 풀린다고 하니까 봄까지만 뭐 키울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해서 아 크레 한번 다시 키워볼까 해서 크레를 샀어요. 진짜 안 키운다고 다짐했던 애인데. 50만 원 들고 크레를 시작했어요. 아 50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크레를?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와, 저 이거 처음 들었네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거 1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부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개체가 이렇게 많은데 그 본업을 하시면서 이거 관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11시부터 시작하고요. 밤 11시. 밤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똥 치우고 물 주고는 매일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진짜 여기 들어왔을 때 저 깜짝 놀란 게 저도 샵을 하고 있지만 냄새가 진짜 너무 엄청 냄새가 안 나는 편이에요. 진짜 이 정도 있으면 냄새가 확 나야죠,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밥그릇 놓는 데만 3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면 한 4시 반, 5시에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물 청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못해요. 제가 50마리 키울 때까지는 매일 물 청소를 했어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루에 이제 50개씩 나눠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아니, 이 사육통을 다 꺼내서 그러면 하나씩 다 물에다가 식는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5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명성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노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크레스티드 개코를 아까 전에 50만 원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걸 처음부터 번식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입양을 하신 건가요, 그걸? 아,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취미였어요, 그냥. 그냥 파충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도. 예전에는 밥을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안 키운다고 했는데 진짜로 입양했던 두 마리는 밥을 너무 잘 먹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 빠지게 됐지, 그래한테. 아, 이게 인연이란 게 또 있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할 수 있는 돈을 다 구했어요. 막 게임 아이템도 다 팔아버리고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타 업체 얘기해도 돼요? 어, 예,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 이제 양산에 에몰릭이라고. 예, 에몰릭 사장님. 병태기 형님한테 수입 의뢰를 해가지고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브리딩 할 생각 1도 없었어요. 브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돈 생기면은 모아서 사고. 돈 생기면 모아서 사고. 돈 생기면 모아서 사고. 이게 끝이었어요. 지금은 뭐 비록 브리딩을 하고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개체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분양을 해요. 분양도 하고 이제 단톡방에서 경매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한 300마리 정도는 혼자 케어하면서 계속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브리딩에서 사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되게 흐뭇하고 좋죠.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솔직히 네,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아, 키우는데 네.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것도 사실 즐거움이 큰데 사실 저는 뭐 크레가 되게 좋아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 2년도부터 다시 크레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거쳐갔던 파충류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네. 자, 파충류 자체를 좋아해서 되게 많이 키웠었어요. 아, 크레가 이제 좋아지고 더 사고 싶으니까 다른 거는 이제 아예 다 빼버리고 크레만 지금 딱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저희 리뷰 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저기 양말이, 흰 양말이 보면 딱 그런 느낌이 와요. 진짜 번식 목표보다는 순수하게 좋아서 데리고 오신 애들이 좀 있어요. 진짜 그게 눈에 보여요.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완전 상업적 목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선주 씨는 스스로가 불리더라고는 안 하는데 솔직히 다른 분들은 다 불리더라고 부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불리더 활동을 하시면서 이거는 참 너무 보람차더라. 혹시 뭐 그런 거 있다면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통장에 돈 꼽힐 때? 야, 너무 솔직하네. 나는 솔직히 앞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약간은 조금 MSG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 바로 깔끔하시네. 아, 돈. 사실 가장 보람찰 때는 이제 제가 분양한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걸 키워서 아, 선주님 저 선주님한테 입양받은 아이로 올해 새끼를 봤어요. 하면서 보내줄 때 사실 제일 좋아요. 이거는 약간 항상 어드샵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입양해 가신 분이 잘 키우실 때 보람을 느끼는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또 뭐 다른 또 좋은 점이 뭐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혹시 또 있나요? 저는 이제 수집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이한 크레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브리딩에서 나온 아이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네.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성이고 퀄리티다 하면은 되게 보람차죠.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거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크레는 모프의 개념이 사실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디자인 쪽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붙였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짜리 소켓이랑 1,000만 원짜리 암컷이랑 메이팅을 시켰는데 10만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10만 원짜리랑 10만 원짜리 메이팅을 시켰는데 100만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 되게 보람차죠. 이 또 활동을 하시면서 브리더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힘들더라 한 번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안 될 때. 아 그렇죠. 다음 달 농담입니다. 다음 달 카드 값이 조금 막막해질 때. 그리고 크레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저도 사실 사람이고 브리딩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릴리 화이트 릴리 화이트끼리 교배한 거를 좀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슈퍼폼이 이제 25% 확률로 나오는데 그때 제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슈퍼폼을 꼭 살려보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릴리 화이트 릴리 화이트 교배를 좀 했었어요. 지금은 작년 말부터 아예 안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루시스틱이 13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산 아이는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었고 한 달까지 살았네요 그래도. 근데 걔들이 아예 못 움직여요. 이 1cm도 자기 의지대로 못 움직여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공우성 유전자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붙였을 때 무조건 죽는 폐사모프들이 좀 있어요. 릴리가 대표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볼파이터는 샴페인 뭐 라인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죠. 제일 미안했고 개체들한테 힘든 거 사실 지금은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 뭐 잘 모르고 욕하시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욕하는 건 사실 뭐 별로 제가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내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랑 이제 소통하고 지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저를 욕하면서 보면 꼭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럴 때 보면 조금 화가 나죠. 그래서 최대한 티를 안 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너무 많이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죠.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좀. 아,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솔직히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게 인터뷰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지만 저 솔직히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유명하시고 조금 성공하시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뒤에서 너무 언플이 심해서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좀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뭐 그리고 상업적으로 아무리 활동을 한다 해도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뭐 저는 제 영상에는 뭐 악플까지 환영하니까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항상 모든 샵들에게 질문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적인 종이 크레스티드 게코인데 지금 크레스티드 게코가 인기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졌고 수그러들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브리더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브리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성장 속도라는 게 사실 크레스티드 게코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게로 성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사실 브리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뱀도 그렇고 나이가 중요해요. 네, 나이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를 키워야지 네. 이제 브리딩하기 적절한 시기가 오는데 아까 보셨지만 저는 굉장히 느리잖아요. 예. 이게 원래 사실 정상이에요. 아, 정상적인 범주. 네, 정상적인 범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빨리 키워야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가장 크레가 잘 팔리고 가장 비쌀 때니까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빨리 새끼 쳐서 빨리빨리 팔아야 돼. 해서 이거를 확대하면서 키워요. 얘들이 어제 나온 애를 제가 고단백 위주로 식단을 짜서 매일 급여를 시키면서 키우면은 8개월이면 성체 무게를 만들어요. 아, 8개월 엄청 빠르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걔들을 메이팅 시켜서 뭐 알이 골프공이 나오든 뭐 도자기로 잘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뽑아가지고 팔아요. 파는데 바빠요. 그럼 이제 그 암컷은 한 3, 4년 써먹고 죽어요.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올려요. 커뮤니티에다가. 아, 빨리 키운다 이런 거. 그게 거니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는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아, 이렇게 키워도 되는구나가 돼요. 빨리 키우는 게 목적에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분들에 대한 네, 이야기죠. 그 몇몇 분들 때문에 다른 몇몇 분들이 거기에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톡방에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톡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크레 빨리 키워요? 어떻게 하면 크레 빨리 키워서 메이팅 시켜서 알바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는 사실 대답도 안 해줘요. 진짜 끝없이 나와요 그 질문이. 아, 그냥 좀 아니면 공지 그 오토봇 공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다 성장 속도 질문 금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한두 명만 그렇게 하면은 뭐 본인 스타일이라서 괜찮지 뭐 어차피 저 사람들은 돈을 보고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식으면 알아서 나갈 사람들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진짜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거를 보고 그걸처럼 아, 키우게 되면은 아.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더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리더라고 자기가 그 하려면은 최소한 여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브리딩을 하고 분양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빨리 키워가지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아. 돈을 보고 달려 드시는 분들은 저는 상관 안 해요 뭐 어차피. 근데 이제 생명을 뽑아서 또 생명을 파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그 팔았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는 있어야 돼요. 막 그 입양자가 그 판 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판 사람이 몰라요. 아, 그 왜 그렇지? 그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이제 오로지 번식 목적으로 막 애를 키웠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입양한 사람들은 결국 또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오래된 브리더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사실.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브리더를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개체를 키우는 방법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시작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해드리고 싶은 거네요 지금. 그리고 또 욕심을 조금 버려야 돼요. 아, 욕심을 좀 버려라. 아, 이거는 진짜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어려운 욕심을 버린다는 게 제 어려운 건 맞긴 맞아요. 저도 옛날에 번식 욕심을 내서 진짜 많이 맞아요, 키워봤었는데 이게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 사람들 맞아요. 보는 눈도 있고.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브리더한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개체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뭐 새로운 모프를 뽑고 고퀄리티를 뽑고 뭐 분양을 많이 하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키우고 내가 뽑고 내가 파는 개체들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할수 있어서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브리더를 하시면은 진짜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선주 씨 브리더로 활동하신 지 지금 대충 한몇년 정도 되셨죠? 제대로 공부하고 키운 지는 한 5, 6년 정도 된것 5년. 이제 선주 비욘더가 생각하는 이제 브리더로서의 운영 이제 방침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아니면 비전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아요. 경험한 목표는 사실 없어요. 그냥 좋아서 제가 사고 싶은 거 사서 키우는 게 아, 나도 행복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게 좀 근엄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나는 그냥 키우는 대로 내가 할길 가고 싶다. 딱 그거네요, 지금. 네, 뭐 목표라고 하면 뭐 많죠. 뭐 사실 지금 수입을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일본, 홍콩, 뭐 중국 쪽에서 아, 수출 문의. 해달라 막 매일 와요. 그런 문의는 뭐 수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뭐 좋은 목표고 뭐 새로운 모프를 뭐 뽑아내는 것도 좋은 목표고 한데 저는 그냥 많은 크를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너무 참 부러운 마인드네요. 진짜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장엄한 목표가 있다 막나 대단한 뭐 뭐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냥 가는 대로 가보겠다. 일단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주 씨한테 혹시 연락하려고 하면 만약 입양 받고 싶다, 뭐 아니면 입양 절차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제일 많이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톡방. 아, 단톡방. 네. 그 분양은 보통 단톡방에 조금 주로 많이 올려요. 아, 단톡방. 알겠습니다. 제가 단톡방 경로를 한번 따로 이제 전달받아서 영상 상세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주비언더님과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고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선주비언더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 아, 수고하셨어요.